자, 그다음에 앞오버행이에요. 앞오버행이라면은 앞차축의 정중앙에서 자동차 제일 앞부분까지, 네, 부속물 포함. 뒤오버행은 자동차 뒷차축의 중심에 차량 제일 뒤에까지를 뒤오버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. 전장은 뭐 더하기 뭐 더하기 뭐로 표현할 수 있다? 전장은 앞오버행 더하기 축거 더하기 뒤 오버행으로 표현할 수 있다. 됐습니까? 그래서 그세개 길이를 다 더한 것을 뭐라고 할수 있다? 전장이라고 할수 있다.